Hello beautiful people,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this is Erin. 안녕하세요 여러분, Erin입니다. 아직도 어색하지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고요. 내일 또 출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삼식이라는 곳에서 그 연말 파티가 있어가지고 손톱을 했는데 또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도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오늘 손톱을 하러 갈 거예요. 예약은 10시여가지고 이제 슬슬 나가야 되고, 좋은 점은 네일샵까지 집에서 2분? 3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일단 네일을 먼저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장을 보러 갈 거예요. 집 앞이라서 이렇게 쓰레빠를 찍찍 끌고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집 앞이 아니라 저희 건물에 있어요, 네일샵이. 제가 딱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약간 sheer한 하얀 색깔 위에 크롬을 올려서 펄 같은 느낌을 주는. 오늘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모 삼촌들한테 인사. 안녕. 하와이안 음식을 할 거예요. 칼루아 포크라고 하와이에서 진짜 정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와이안 솔트에다가 돼지고기를 이제 오랫동안 요리를 해가지고 바나나 잎이랑 이런 걸 써가지고 요리를 하는 건데, 진짜 정통 방식은 땅에 묻어서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하와이안 스타일 마카로니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진짜 좀 간단하면서도 주말 내내 먹을 만한 음식. 일단 장국거 리스트 정리를 하고 핸드폰 충전도 좀 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키 털친 거 봐요. 귀여워. 이제 장국거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을 보러 가야지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는 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집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뭘 먹을지 미리 다 정하고 장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리스트 안 만들고 가면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 리스트는 다 적었고요. 이제 장을 보러 나가겠습니다. 장 볼 거 가방도 챙기고요. 저희가 우유를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항상 이 병에 들어있는 농장 우유를 사다 마시거든요. 홀푸드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병 보증금이 3불이에요. 그래서 씻어서 가져가면은 캐시로 3불을 줍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레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차 안은 조금 춥네요. 오늘은 엉뚤을 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진짜 장 보러 갈 때 빼고는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만약에 DC에 차를 타고 갈 일이 있다 하면은 웬만해서는 제 트럭 가져가지 않아요. 힘들어. 주차 찾기도 힘들고. 도착해서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할게요. 장 보러 호프즈에 도착했고요. 확실히 연말 겹쳐서 그런지 원래 이 시간대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제가 자주 오는 시간인데 좀 사람이 꽤 있네요. 여기서 일단 살 거 다 사고 이따가 한국 마켓으로 넘어갈 겁니다. Hello.
사람이 완전 많았어요. 여기서 살 거 다 샀고 이제 한국 마트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국 마트 도착했습니다. 오, 귤. 삼식이 리퀘스트로 라면. 원래 박스 이렇게 안 사는데 오기 귀찮아서 샀습니다. 콜라포 스포츠맛.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콜라포 스포츠맛 진짜 좋아하는데 미국 와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늘 봤어. 그래서 바로 집었지. 이거 봐, 리스트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리스트 만든 것만 샀으면은 지금 한 10불밖에 안 썼을 텐데 라면도 샀지, 이것저것 군것질거리도 샀지, 떡국만 만들려다가 떡만둣국이 먹고 싶어서 만두도 샀죠. 삼식이는 지금 퇴근을 했다니까 저희 둘 다 아직 점심을 안 먹었어요. 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아직. 솔직히 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늦은 점심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서 삼식이랑 뭘 먹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식이 안녕. You wanna say hi to everybody? 그거 이제 안 해. 이렇게 안 돼. 어? 이거 안 먹지? 너 외워서? 응. 내 거. 아, 햄버거 먹자. You want hamburger? 응. Five guys? 어. 손톱 봐. 어, 나 이제. 안 따봤어? 어? 안 따봤어. 이거 세 개 붙이고 갔다 왔어. 어, 오케이. 시크릿 메뉴 시킬 거야? 응. I'm just seeing what kind they have. Sloppy Joe? 어제 저녁은 자기가 사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쏠게. 그래서 우리 저녁 뭐 먹기로 했, 늦은 점심 뭐 먹기로 했죠? 그게 뭔데? Five Guys. 요즘에 한국에도 Five Guys 생긴 것 같고, 한국에는 뭐 이렇게 하나 생기면 줄 엄청 길어지잖아. 뭐 먹을 거야? Hi, can I also get a little cheeseburger? Mayo, lettuce, pickled tomato. 스몰인데 진짜 많다. Yeah. 맛있겠지? 하지만 나는 먹자마자 집에 가야 되는 거.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어. 배불러요? 네. 아, 배불러. 쉐이크 다 마셨어? 예. Yeah. 대박. 배 아플 거야 이제. I know. 우리 집에 가면 둘 다 푸르푸르푸르푸르. 지금 4시가 아직 좀 안 됐는데 이 시간에 내가 햄버거를 이렇게 먹었으면 저는 이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너무 불러.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하와이안 음식 있잖아요. 칼루아 포크. 그거랑 하와이식 마카로니 샐러드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뭐 이따가 삼식이 배고프면은 야식으로 먹든지 아니면 저는 내일 점심으로도 싸갈 거고 재료를 먼저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뭐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재료는 준비가 다 됐어. 엄청 간단해요. 요게 다예요. 바나나 이파리 이거 다 씻어놨고요. 마늘 한 8에서 10톨 사이. 그리고 이게 이제 하와이안 솔트인데요. 꼭 이 소금이 있어야 돼요. 꼭! 무조건! 그리고 치킨 스톡
있고 이거 아까 샀던 고기 어깨살이에요. 한 3파운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리퀴드 스모크라고 해갖고요. 그 약간 훈제 맛 나게 해주는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거를 직접 뭐 땅속에다 묻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훈제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리퀴드 스모크를 씁니다. 올리브 오일도 준비해주세요. 일단 이 마늘은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기 안에다가 주머니를 쬐끔쬐끔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박을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반으로. 이거는 우리 삼식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할 건데 먼저 좀 씻을게요. 저는 고기를 항상 무슨 고기든지 한번 세척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물기를 해주시고요. 이게 끈이 갇혀갖고 이 끈을 좀 자를게요. 그래서 이 고기를 4등분을 해줄 거예요.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3등분 해도 되는데 이거는 4등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고기에다가 이렇게 좀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 포켓을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 포켓 안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 박아놨어요. 이제 이거를 팬에다가 겉에만 좀 시열할 거예요. 이런 더치 오븐이 있으면은 좋아요. 이게 오븐에도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간 불에 해두고 예열을 해주세요. 겉에만 브라운 해줄 거예요. 돌려가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냄새가 이렇게 좋아. 고기는 이렇게 겉에만 브라우닝 해갖고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이거를 바나나 잎 위에다 올려서 시즈닝을 한 다음에 접어줄 거예요. 하와이안 소스랑 다 넣을게요. 어차피 이거 하와이안 소스랑 향이 좀 강해요. 이게 뒤집어가지고 잘 붓게 찢어지지 않게 잘 다른 잎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뒤집어줘요. 그래서 아까 고기 구웠던 그 팥 있죠? 거기다가 이걸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치킨 스톡이나 물을 이렇게 여기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화시로 325도에 예열된 오븐에다가 넣어놓고 3시간 정도 놔둘 거예요. 그럼 끝! 이 칼로아 포크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재료가 그 아까 하와이 소금 있죠? 하와이안 소금이랑 그리고 바나나 이파리 그 리퀴드 스모크 이게 없으면 진짜 맛이 안 나요. 이제 도마를 좀 씻고 마카로니 샐러드를 준비를 할 건데 물을 좀 먼저 올려놓을게요. 이 하와이안 마카로니 샐러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마카로니를 좀 약간 오버쿡 한다는 생각으로 보통 이제 마카로니 뭐 10분에서 뭐 12분 이렇게 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샐러드 할 때는 한 15분 정도? 그래야지 얘네가 이제 양념을 다 먹어가지고 간이 잘 배요. 불을 올릴게요. 야채는 딱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쪽파, 샐러리, 그리고 당근. 당근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당근은 슈레더에다가 이렇게 갈아줄 거예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갈아줄 거예요. 안 돼. 샐러리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파도 잘 물로 닦아준 다음에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뒤에 물 끓는 거 보이시죠? 이제 저기다가 마카로니를 1파운드 집어넣을 거예요. 뭐야? 엘보 마카로니를 써주시면 돼요. 물에다가 소금을 살짝 넣고 마카로니를 투하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 55분에 마카로니는 꺼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이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거예요. 우유가 2컵이 들어가요. 마요네즈도 2컵을 넣을 건데요. 요거 하나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요네즈는 요 헬맨즈 마요네즈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브라운 슈가를 한 숟갈 넣고 블랙 페퍼도 후추 눈대중으로 할게요. 저는 한 티스푼. 그 다음에 소금 원 티스푼 정도. 이제 요거를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마요네즈가 이 안에 다 녹을 때까지 한쪽에다가 한 컵 정도 이렇게 덜어놨어요. 파스타는 이제 한 3분 정도만 더 끓이면은 엄청 뚱뚱해질 것 같아요. 이제 불리듯이 끓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애플 사이다 식초인데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거를 한 반 컵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요거는 뜨거운 파스타에 넣고서는 2분 정도 더 끓이면은 마카로니는 준비 완료. 파스타가 다 됐으니까 이제 드레인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식초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요거를 이제 한 10분 정도 놔서 식힐 거예요. 이제 마카로니가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좀 쿨다운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드레싱을 쭉 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야채도 들어갑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잘 섞어요. 이렇게 다 섞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냉장고에서 한 1시간 정도 식혀줄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는 칼로아 포크에다가 양배추 볶은 거를 섞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양배추를 좀 썰어서 미리 준비를 해놓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양배추를 얇게 썰은 다음에 칼로아 포크 이따 나중에 다 되면은 찢을 거거든요. 그거랑 같이 간장 살짝 넣고서는 볶으면 끝이에요. 아까 산 제주 감귤 좀 까먹어 보려고요. 지금 옆에서 쿠키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저리 가. 돼지야, 엉덩이 깨물어. 삐졌네. 간 줄 알았는데 저기서 저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존나 나! 존나 달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마카로니 샐러드 마무리를 줄게요. I don't know. I guess people just grab it and go. Really? 응. 응? It's a lot. 어? 존나 많아. 너무 많은데? 와서 또 다들 드시고 가세요. 이것만 계속 먹어야 돼. 이제. 이것만 계속 먹어야 돼. 주말 내내. 괜찮겠어? All carbs. No? All carbs.
야채도 들어있어. 샐러리, 파, 당근. 소금이랑 후추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드레싱에 간을 했으니까 살짝만.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그치? 근데 이거 다음날도 맛있잖아. 자, 많이 만들었으니까 주말에 음식할 걱정은 없습니다. 삼식이는 이거를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도 진짜 많이 했어. 이거 봐, 엄청 많이 했어. 짜란, 맛있겠죠? 하와이 스타일 마카로니 샐러드.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한 3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칼로아 포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오. 이제 여기를 잘 열어서 고기를 꺼내야 돼. 와, 냄새 너무 좋다. 오, 이거 봐, 막 부서져. 이거 봐, 엄청 부드럽게. 집게로 고기를 집을 수가 없어. 고기가 부서져서. 이제 이 고기를 포크로 찢어볼게요. 그 전에 하나 맛을 좀 봐야겠다. 이거 봐. 이 상태로 사이드랑 밥이랑 해서 먹어도 되고요. 저는 아까 양배추 준비해놨죠? 이거 쿡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팬을 일단 하나 준비를 합니다. 중간불에 예열을 좀 할게요. 저는 일단 양배추를 먼저 좀 볶을게요. 기름 예열을 했고요. 이 양배추가 숨이 죽으면은 간장을 아주 살짝만 뿌려줄 거예요. 그 하와이안 롤 같은 거 빵에다가 껴 먹어도 맛있고요. 밥이랑 같이, 밥하고 아까 만들었던 그 마카로니 샐러드 있죠? 그거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어우. 양배추가 숨이 죽었으니까 간장 살짝 넣을게요. 끌게요. 양배추 넣은 거 맛을 좀 볼게요. 이거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전 내일 도시락 먹을 거를 싸보겠습니다. 만큼이랑 이거는 한 김 식히면은 위에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냉장고에 한 4일, 5일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오래 드시려면은 얼리시면 돼요. 어, 미쳤어. 안녕하세요. 바이. 아, 뭐야?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오늘 늦게 자네? 9시 반이 좀 넘었고요. 이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코 자야지, 쿠키? 그치? 그리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곧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Peace!